안녕하세요. 고수행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기박보 중국어 문제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이 이기는 수법, 연장군 문제죠. 한이 연장군을 쳐서 이기는 방법인데 어떤 수법이 있을까요? 한치의 여유도 없죠. 한은 지금 여기 장군님 끝나요. 그리고 초에서는 요포를 아주 조심해야 돼요. 한에서 이 초포가 이쪽으로 이쪽 길 지금은 두 개가 있어서 못 넘어가지만은 이따가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어디부터 장군을 쳐야 되는지, 아 그게 첫수가 엄청 중요합니다. 장군 치는 수법, 어디부터 장군이 시작돼야지만 이길 수가 있을까요? 수순이 엄청 중요합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포로 이렇게 장군 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들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상이 뜨면서 포장 이렇게 숨는 날에는 이거 안 돼요. 이거는 이 숨어버리면은 지금 장군 칠 것도 없네요. 아 포가 하나 있는데 이건 먹어서 안 되겠고 이건 안 되죠? 안 돼요. 이게 포장부터 시작하면 안 됩니다.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포장은 실패. 일단은 상이 뜨면서 이쪽 포장을 칩니다. 그래서 포가 이쪽으로 숨지 못하게 이 궁은 이제 못 가요. 옆으로 내려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기 숨고 싶은데 아 일로 내려갔어요. 지금 한대예요. 한대. 자 그러면 이제 이때 포장을 칩니다. 막을 수 있는 길은 차밖에 없어요. 차. 다른 거 없어요? 이때 야 이거 병으로 차 먹으면서 포장 야 이건 누구나 먹고 싶죠. 이거 와 이거 무슨 횡재야 이거. 하지만 이거 먹는 순간에는 못 이겨요. 먹으면서도 장이에요. 여기 있죠. 여기 포 조심하라 그랬죠. 여기 가만히 숨어있던 포가 먹는 날에는 이것도 못 이겨요. 어떻게 해서든지 못 이깁니다. 뭐 이 포장 이 상장은 이게 피하면서 있지만은 못 이겨요. 이거는 예, 이거는 못 이긴 거. 자, 그러면은 이거 지금 병으로 먹으면 안 돼요. 이거 먹으면 안 돼요. 먹지 말고 어떻게 해요? 상이 다시 나오면서 상장을 칩니다. 상장. 그러면은 궁이 어떻게 해요? 이거 못 가죠? 마장이라. 올라와야 돼요. 올라와야 돼. 아슬아슬해요. 궁이 지금. 아, 위태위태해요. 그냥 여기서만 아까 여기 숨었어야 되는데 못 숨게 해가지고 참 야박하게도. 자 그러면은 이때 어떻게 해요? 마장을 칩니다. 포길이 끊어져 버렸어요. 이제 아까 여기 줄줄이 있었는데 다 없어졌네요. 이때 마장을 치면은 여기서 이건 못 가죠. 산길이라 갈 수 있는 길이 차로 못 막아요. 포장이라 이제 여기로 들어와야 돼요. 이때 이제 마루 뜨면서 포장 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먹는 수하고 올라오는 수가 있는데 올라오는 수는 싹 끝나버려요. 갈 데가 없어요. 내려갈 수도 없고 옆으로 갈 수도 없고 마장이다. 그러면 여기로는 피할 수가 없죠. 이거 먹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때 그렇게도 먹고 싶었던 차를 먹으면서 장군 치면은 외통이 되겠습니다. 갈 데가 없어요. 상길 여기도 상길. 이거는 지금 당장 포장 옆으로 갈 수도 없고 이렇게 해서 그 먹고 싶었던 차를 마지막에 먹으면서 이기는 수법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멋지게 이기는 수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